출애굽기 39장에서는 제사장 그 옷을 만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도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반복돼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일이 차지하고 있는 신성하고 엄숙한 성격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히 순종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마쳐서 제사장 의복과 그리고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순종한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로 이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의복은 우리 생활 속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의복이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의복이 하는 목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가면 수영복을 입어야만 들어가고 파티장에도 파티 예복을 입어야 파티장에 들어가고 군대도 군인들이 군복을 입어야만 군대에서 있게 됩니다. 또 왕궁의 그 왕의 복장은 그 엄격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평상시도 왕은 계속 그 왕의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도 이와 같은 예복이 언급이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는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의 문화 속에 옷이라고 하는 의복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온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복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우리가 의복을 그 의복을 입는 것처럼 옷을 입는 것처럼 옷을 입어야 그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성령의 옷을 입어야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복하면 결혼 예식에서 참 많은 그런 것을 보이게 되는데 결혼 예식에 예복을 입고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식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복 자체가 삶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에서 예복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때도 우리나라 풍습에는 뭐 그냥 사람이 돌아가실 때 그냥 염을 하고 다 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참 이 유럽 문화라든지 미국의 이 문화는 오히려 돌아가실 때도 잘 화장을 하고 그리고 옷을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잘 예복을 갖춰서 그 장례식을 하는 걸 보면 그 모습이 더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때도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한테 귀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계시록에도 보듯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례식도 사실 뭐 화려하기보다는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예복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복을 갖추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섬김의 목적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입은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아주 그 예복을 입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옷, 몸을 씻게 하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게 하고 뭐 반지를 끼게 하고 그런 모든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이 아주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의복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웠는데 왕이 입는 것처럼 그 복장이 흉패라든지 에봇받침 또는 모든 그런 이 머리에 쓰는 관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모든 걸 보면은 그 예를 갖추는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이런 옷을 입었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우리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왕적인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고 하늘나라의 공주라 이렇게 노래하듯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그 개념이고 또 그런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를 갖추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한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가 축복하면서 그들의 그 정성과 수고를 치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가지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옷 입으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마음과 행실과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의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찾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깊이 이해하시네.